와, 맛있는 만들기 얌! 안녕하세요, 얌이에요. 오늘은 꿈꾸는 고래를 만들 거예요. 고래를 오리고 네모도 오려주세요. 이렇게 오렸고요. 직선 두 군데를 접을게요. 고래 등을 이렇게 구부려서 붙일 건데 그림이 없는 안쪽을 직접 꾸며볼게요. 아무것도 안 그렸을 때, 무지개를 그렸을 때, 바다와 밤하늘처럼 칠했을 때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져요. 새로 하나 더 그려볼게요. 등 부분을 다 칠했으면 여기 네모 부분은 배와 같은 색으로 칠해야 해요. 이렇게 만날 거니까요. 야미는 배 안쪽을 꽃밭으로 꾸밀 거예요. 모두 꾸몄으면 이 종이 뒷면에는 나의 꿈을 적어요. 반으로 접고 꿈을 적은 글씨가 밖으로 보이게 반 접는 거고요. 이제 종이배 접기 방법으로 접으면 돼요. 양쪽이 세모로 만나게 접고 아랫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고 뒤집어서 똑같이 양끝을 오므리면서 네모 모양이 되게 다시 세모를 접어 올리고 뒤집어서 똑같이 다시 네모로 양끝을 잡아당기면서 펼치면 와우. 종이배예요! 글씨가 예쁘게 나왔죠? 예. 고래는 네모에 풀을 발라서 꼬리 쪽에 붙이고 지느러미와 꼬리를 살짝만 접어서 올려주세요. 종이배는 원하는 곳에 두거나 붙여 장식하면 되는데 실로 달아도 모빌처럼 예뻐요. 실로 달 거라면 종이배를 접을 때 반 접고 또 반 접고 가운데 접힌 부분에 실을 두고 테이프를 붙인 후에 종이배를 접으면 됩니다. 고래 등에 달 위치를 손가락으로 집어서 실 끝을 테이프로 붙이고 고래 등을 구부려 붙이면 돼요. 쓰담쓰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뽀뽀 쪽.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